해야겠다. 이거 수근수근 거기지? 얼굴에 뭐라도 물었나? 이거 내 책인데 왜 펴져 있지? 분명 사물함에는 놓고 갔었는데. 아, 뭐야? 편지가 끼어져 있네. 이게 뭐람? 여루야, 사실 나 너를 좋아하고 있어. 나랑 사귀자. 와, 이거 설마 연애 편지? 누가 보낸 거지? 유만이 볼이 빨간 남자애가 있네? 제가 보낸 건가? 저기, 이 편지 네가 보낸 거야? 그렇구나. 나도 좋아. 나랑 사귀자. 아이고, 아유, 오늘도 면접을 봤는데, 아유, 취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. 아유,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. 아유. 뭐야? 저거 요루루 친구 쥐늑대잖아?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가 뭐 하는 거야? 사랑해, 자기야? 뭐야? 쥐늑대가 여자친구가 있었다고? 유치원생 주제에, 여자친구랑, 막, 꽃보다고 막 그러네? 아이, 뭐야, 저거, 남사스러워라. 아유, 아이고, 이거. 집에 가서 이거, 말해줘야겠다, 이거. 아이고, 빨리 집에 가서 말해줘야겠네. 아유. 아, 여보, 나왔어. 요루야 나왔다. 나왔어. 안녕. 안녕. 빅뉴스. 여보, 빅뉴스가 있는 거 있지? 아니, 뭔데 그래? 뭔데 그렇게 못해봤냐? 요루루 친구, 유치원생 쥐늑대 있잖아, 걔가, 유치원생인데 뭐 여자친구랑 뽀뽀도 하고 막 콘도 자꾸 그러더라고. 아우. 아니, 그걸 어떻게 알아? 여보가 직접 봤어? 아니야, 직접 봤어. 집에 오면서 말이야. 아유, 나는, 아유, 그렇게 어린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, 난 진짜 남사스러워서 못 보겠더라고. 여보는 이해를 가. 아유, 당연히 애가 안 가지. 뭐, 귀엽게 볼 수도 있겠지만, 전부 다 길거리에서 막 그러는 거 보면은 기분 나쁘다. 우리 애들도 그러는 거 아니야, 이거? 아유, 에이, 설마? 일단은 리아한테, 일어나봐. 네, 아빠. 리아야, 너는 말이야, 학교 가서, 아직도 9살밖에 안 됐잖아, 네. 여자친구가 막 생기면, 막 지금부터 생기면 별로 안 좋아, 알겠지, 왜요? 아니, 그냥, 아직 좀 이렇게 나이가 좀 먹고서 이렇게 해야지, 원래 그런 거야, 근데 리아는 말이야, 리아는 안 생길 것 같아. 왜요? 그냥 뭐 얼굴 아니야 리아야, 어쨌든 저 가 있어. 넌 걱정하셔도 되겠다. 그래요. 네. 요루야. 요루야, 일로 와봐. 아빠가 걱정돼서 그래. 너 벌써 뭐 유치원생인데 막 벌써 막 그 연애하고 그러면 안 된다. 이거 말이 시원치 않아. 내라고 해야지. 어쨌든 우리 애들은 나중에 성인이 될 때까지 연애 금지야. 난 아빠는 절대 반대. 여보도 그렇지? 나도 마찬가지. 아이고, 원래 연애는 말이야 나중에 커서 하는 거예요. 맞아. 원래요? 너랑 놀았잖아. 원래 태택이랑 링구랑 또 진흙대랑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노는데 오늘은 너랑 놀아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. 그리고 보니 우리가 사귄 지 업무도 3일이네? 너도 좋지? 그치? 맞지? 내일은 내가 집에서 과자를 가져갈게. 으흠? 저건? 아니, 요루루잖아. 오빠가 왜 여기에 있어? 오빠 여기서 학교 가는 길 아니잖아. 아, 요루루 남자친구인가 보네. 맞아, 내 남자친구야. 사귄 지 3일이나 됐어. 오빠는 집에 갈게, 바이. 아, 여보, 오늘 여보가 만든 이 소세지랑 햄버거 맛있다. 그치, 내가 엄청 연습해서 만든 음식이라고. 진짜 맛있는데. 여보. 근데 만약에 말이야, 만약에
자기 사랑하는 딸 요루루가 남자친구가 생겨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막 그러는 거 여보 눈앞에서 보면 어떨 것 같아? 요루루가 남자친구를 사귀었어. 뽀뽀를 한다고? 그냥 만약에 말이야. 그냥. 아니 여보는 안 맞떨어지게 그런 얘기를 해. 어? 어? 요루루는 요루루한테 남자란 건 아빠밖에 없어. 어? 아직 7살밖에 안 됐다고. 아이 진짜 씨. 이씨. 아, 아빠 아빠. 어 리아야 왜? 음? 오늘 요루루가 놀이터에서 뭐 놀이터에서? 오빠 나 좀 봐 따라와. 응? 응? 여보 요루루가 갑자기 왜 그래? 그러게. 빨리 아 왜 오빠 나한테 왜 그래? 내가 뭘?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? 아니 지금 엄마 아빠한테 나 남자친구 있다는 거 말하려고 했지? 아닌데 뭐 그냥 놀이터에서 너 봤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. 오빠 엄마 아빠한테는 내가 남자친구 있는 거 무슨 일 있어도 비밀로 해야 돼. 어, 아까 아빠 못 봤어 밥상 부시는 거? 알겠지? 그런 걸 약속. 맨 입으로 해달라고 하더니 어? 자, 오빠는 그래, 내가 아껴둔 푸딩 줄게. 말이 통하는구만. 알았죠? 비밀로 할게. 진짜 못생긴 게. 오늘도 진짜 재밌었어. 아, 근데 저 민수야 있잖아. 다 봤음. 오빠 오빠 오빠. 아 여기 있던 맥주가 어디 있지? 아 여기 있구만. 어. 아유. 아유 근데 벌써 시간이. 어휴 벌써 밤 9시가 됐네. 어휴 사랑과 전쟁할 시간인데. 어 여보 사랑과 전쟁 시작했어? 아유 지금 시작했어. 빨리 앉아. 아니 근데 리아도 사랑과 전쟁 보기로 했는데. 야 리아야 아들 빨리 와. 지금 사랑과 전쟁 시작했어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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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지금 사랑과 전쟁 지금 시작했다니까. 너 놓치면 또 울 거잖아. 어 빨리 와. 에이 똥 싸는데 왜 그래. 너 사랑과 전쟁 안 볼 거야? 어? 꼭 봐야 된다고. 뽀뽀양. 어 요루야 너도 왔네. 사랑과 전쟁 보려고. 당연히 봐야지. 좋았어. 자 이제 시작한다. 왜 너는 나를 만나서. 에? 뭐라고? 어이구 왜 저랬던 거란 말이야? 어이구 어이구. 대박. 어휴 저 아가씨가 저 아들을 좋아했던 거였어? 어휴 저 아가씨가 저 아들한테 뽀뽀를 하네. 뽀뽀를. 어이구 야 이거 야 저렇게 어? 어이 고등학생 밖에 안 된 애들이 저렇게 뽀뽀를 하다니. 아이고 아이고 아휴 안되겠다. 아빠 아, 리아야. 어 요루야 너네는 나중에 성인 돼서 뽀뽀해라. 어 알았지? 어? 아니 성인 돼서 뽀뽀해. 알겠지? 아니야 아빠 어린애들도 뽀뽀할 수 있어.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? 너 아 오빠 우리 이제 잘 시간이다. 잘 시간 빨리 따라와. 야 왜 나한테만. 아 근데 엄마 아빠 아 니네 맨날 밤 10시에 자잖아. 왜 뭐 잘 시간이야. 더 보고 가. 오빠는 그러니까. 지금 어? 키가 너무 작아서 나랑 자러 갈 거야. 너? 네가 더 작아. 네가 아니, 네가 오빠, 더 작아. 오빠 왜 이러지? 어? 올라가 아 여보 어? 애들이 진짜 키가 크고 싶긴 하나봐. 빨리 자네 오늘은. 어 그러게 좀 피곤했을지도 모르지. 아니야 엄마 아빠 잘 모르는구나. 아무래도 오늘은 어 빨리 잘 생각인가봐. 그런가 봐. 우리는 사랑과 전쟁이나 계속 맞아보자고. 아이고 그래. 저 아가씨가 저렇게 뽀뽀를 하네. 아이고 진짜 아유 진짜. 아 리아야 왜 또 왔어? 엄마 아빠 뽀뽀는 나쁜 게 아니야. 아빠 올라가자. 아빠 올라가셨나네. 아예 진짜.
빨리 올라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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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왜 그래 오빠 나한테 왜 그래? 아니 나가 뭘 했다 그래 아니 진짜 네가 어디 아끼는 푸딩까지 양보했는데 진짜 아니 그냥 난 TV에서 나오길래 그런 건데 여기 내 용돈이야 드디어 말이 통하는구만 우와, 진짜 열받아 저번에 백화점에서 경품으로 받으니 특별한 화분 오늘도 물 많이 줬고 햇빛도 쨍쨍하니 잘 받았으니 아 여기서 무럭무럭 살아야 된다 엄마 근데 그렇게 아끼는 화분인데 그렇게 창가 쪽에 놔뒀다가 도둑이 와가지고 확 훔쳐가버리면 어떡해? 도둑이 나타나가지고 이걸 훅 그러면 엄마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버릴 거야 안 무서워 아 맞다 엄마 개모임 갔다 와야 되는데 집 좀 잘 보고 있어 엄마 금방 갔다 올게 다녀와 우리 화분이도 잘 있어 그럼 나도 화장실 좀 다녀와야겠다 오빠 TV 채널 바꾸지 말고 그대로 앉아있어 으쌰 아니 엄마는 그게 뭐 대단한 화분이라고 그렇게 비싼 건가? 별로 비싼 것 같진 않은데 아니 뭐 돈이라도 숨겼나? 설마 그 돈이 있다면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되겠구만 돈이 있는 건가? 어? 오? 엄마한텐 비밀로 해줘 엄마한테 비밀로 해달라고? 이걸 어떡하지 비밀로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난 착해가지고 제발 글쎄 진짜 나는 우리 오빠가 이렇게 잘못을 한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너무너무 착한 동생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제발 원하는 게 있니? 어제 아빠가 오빠한테 2만 원 주는 거 봤어. 오, 그걸 한대. 일단 2만 원이랑 그 뒤는 천천히 같이 생각해 보자. 아, 오빠 그거 들었어? 아까 들었지. 엄마가 저 화분 부순 사람 어떻게 한다고 했더라? 다리 몽둥이를 부숴버린다고 했었지. 자 오빠 가자. 일단 방 청소부터 시작해볼까? 아 진짜 난 하나도 모르겠네. 자 오빠. 저번에 나한테 받아 먹었던 푸딩이랑 용돈 그리고 오빠 용돈까지 줘야 돼. 그거 안돼 싫어? 안돼 다리가 막 부서지고 싶은가 봐? 나 진짜 어쩔 수가 없네 나는 오빠 동생으로서 오빠 다리가 부서지는 것만큼은 보고 싶지 않았는데 참아 엄마! 아 여름아 어떻게 할래? 엄마! 아 여름아 Thank you.